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평가를 하십니다. 그 한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천국에서 보내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가서 제자 삼아라 라고 남기셨습니다. 지난 3년의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극소수를 제외한 우리 한국 교회가 전도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 압박을 받고 눌리고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이지만 도대체 이러한 언택트의 시대에 어떻게 전도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다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러한 시간들을 교회들이 보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태신자 전도를 그 기간 동안에 계속했습니다. 코로나19가 감염되는, 그래서 온 대한민국의 언론에 약 2,000개 정도의 기사가 도배가 되는 그러한 상황을 겪기도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심기일전해가지고 주님의 마음이 영혼에 있고 또 영혼 구원에 있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하지 않겠는가 기도하면서 전략을 구상을 하고 방법을 우리가 강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허락해 주셔서 언택트로, 비대면으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구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플랫폼이지요. 여러 가지의 전략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발휘되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세 번의 태신자 초청주의를 우리가 가졌죠. 아까 영상에서 여러분 보셨듯이 992분이 오셨고 440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겠습니다 결신을 하는 아주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야, 왕성교회가 그래도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구나. 우리에게 교회들을 세우고 목회자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또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의 때에도 전도할 수 있을 것인가 노하우를 공유하라고 우리에게 시간과 장소와 또한 기회를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거의 400명 가까운 그러한 분들이 이번에 오셨습니다. 멀리는 백령도에서 오셨어요. 백령도에서. 또 운전을 해서 제일 멀리 오신 분은 여수에서 오셨습니다. 부산에서도 오시고 뭐 각 지방에서도 오시면서 다들 어떻게 왕성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도 참 전도를 했고 좋은 결과를 맛볼 수 있었는지 다 눈을 정말 초점을 맞추시고 귀를 다여시면서 그렇게 참 서로 간의 격려와 또 노하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헌금해 주시고 여전도회에서 식사와 봉사로 막 이 모양 저 모양 땀 흘리면서 섬겨주시는 참 아름다운 섬김의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한국교회에 다윗의 물맷돌과 같이 작아 보이지만 참 놀라운 그러한 반향을 이루는 그러한 귀한 세미나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시간이었고 또 귀중한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른다는 것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해야 할 바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땀 흘려 섬기고 그 말씀 순종하며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야고보서를 지금 이제 다룹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같은 맥락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말 복받기를 원하시고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아주 드넓은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울었다고 하죠. 더 이상 내가 정복할 땅이 없구나. 이 위대한 알렉산더, 정복왕인 그가,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기의 마음 하나도 이것 추스리지 못해가지고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낭패를 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그러한 경험을 그는
한 바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로 자랐던 크레토스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는 그냥 말을 막 내뱉고 있다가 그 말 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모욕을 받는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경고를 하기 위해서 던진 거겠죠. 그러나 아뿔싸 그 창이 크레토스 장군의 가슴을 관통을 하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죽마고우로 자라왔던 친구요, 정말 충직한 장군인데 그 말 한마디, 그 내가 모욕을 받았다고 해서 홧김에 던졌더니 여기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그 일이 고통스러워서 이 알렉산더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막 발버둥을 쳐요. 옆에 있던 장수들과 신하들이 뜯어말려가지고 그가 겨우 목숨 끊는 일을 포기를 합니다. 이처럼 전 세계를 정복해도 분노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정지우 작가라고 하는 분은 오늘날 우리 사회를 일컬어서 분노 사회다, Angry Society다, 한국은 규정을 내렸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기저기서 여러분 보십시오. 분노가 막 성내는 모습이 뻥뻥뻥뻥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조금만 충격을 가하면 터져버리는 활화산처럼 한국 사회 그냥 새로운 분노의 사건들이 여기저기에서 정말 끔찍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목도를 합니다. 믿는 우리는 객관적으로 그냥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분노, 우리도 성내는 일 때문에 얼마나 낭패를 보고 죄책감을 가지고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빈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경고를 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듣기는 속히 해라, 말하기는 더디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거꾸로 가요.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너무나 우리는 내 말을 쏟아내기 일쑤입니다. 문제는 나와 함께하는 그 상대방도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 접점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갈등이 생기고 성내게 되고 분노가 일어나면서 우리 인생에 정말 너무너무 여러 가지 문제가 터져나오는 일들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그 성급한 분노가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분노와 성낸다는 것이 이게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선지자 요나가 아닙니까?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바랬던 것은 원수인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는 겁니다.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막 분노하고 성을 냅니다. 하나님이 물으세요.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아, 요나가 뻗댑니다. 하나님께 막 분노를 표출을 해요. 내가 죽기까지 성내더라도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 요나의 모습을 보세요. 거기에 어디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뜻을 펼쳐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룩한 선지자의 모습이 거기에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아하, 내가 이름을 바꿔야 되겠구나. 안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는 해요. 아람의 장군 나아만 역시도 이 분노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할 뻔하지 않습니까? 한센병에 걸렸습니다. 온몸이 썩어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먼 길을 마다하고 찾아오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자기 정도 되는 대장군이 왔으면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엘리사가 자기의 환부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흔들면서 치유의 기도를 해주어야 된다라고 자기는 생각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나타나지 않고 사환 하나 덜렁 보내가지고는 요단강에 들어가서 일곱 번 몸 씻어 그러면 날 거야. 얼마나 화가 나는 겁니까? 그가 분노를 폭발합니다. 아니,
이 건방진 선지자 봤나? 나 같은 대장군이 왔으면 달려 나와야지. 하물며 우리 아람 땅에는 훨씬 더 수려한 강들이 얼마나 많은가. 아, 이 똥물 같은 요단강에 들어가 내게 몸을 씻으라니.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그냥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의 말씀을 통해서 주고자 하셨던 온전한 깨끗한 치유를 그가요, 그 분노 하나 때문에 발로 걷어차 버릴 수 있었던 아주 실수의 바로 직전까지가 갔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에서 이 분열과 분란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요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는요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성도와 성도가 갈등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할 때에 그 틈을 타서 마귀가 슥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결국 교회가 쪼개지게 만들고 교회가 파괴되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복음을 전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전혀 그러지 못해요. 갈등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교회의 영혼 구원의 사명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왜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까? 이 분노 때문입니다. 분노 때문에. 그 분노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40년 후퇴를 하지 않습니까? 아이 뭐 성내고 분노하는 거 그럴 수도 있죠. 아니요. 그 분노가 한 민족의 출애굽을 40년 후퇴시키는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했다니까요. 가정에서도 그렇지요. 부모가 홧김에 탁 내뱉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게 그냥 자녀의 가슴에 콱 박혀가지고 평생을 그 자녀가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일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편이 분노해가지고 아내에게 쏟아내는 말, 아내가 분노해가지고 남편에게 쏟아내는 그 말 때문에 천국과도 같고 이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가 되어야 할 가정이 정말 지옥같은 그러한 냉전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요 성내고 분노하는 것이 가져오는 폐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교정을 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그 복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축복의 근원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왜요?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역사하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가 바로 그걸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꿀벌들이요, 평범한 꿀을 먹으면 그 꿀벌의 유충들이 자라가지고는 일벌이 됩니다.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벌의 유충이 로얄 젤리를 먹으면 아, 요놈이 여왕벌이 되는 것입니다. 뭘 먹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섭취를 하고 먹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복을 나누는 축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아주 유명한 뇌과학자 한 분이 이렇게 강의하는 짧은 동영상을 이렇게 시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딱 떠가지고 그때부터 한 시간 동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하루가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켜가지고는 간밤에 있었던 여러 가지 지저분한 사건과 사고와 여러 가지 가십거리들 그런 거 읽으면서 그런 거 보면서 내 마음속에 채워버리면 그 쓰레기 같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내 삶을 이 하루를 쓰레기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워버리면요, 나의 하루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어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어가고 그래서 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 하나님 붙잡아 사용하시는 복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루하루 쌓이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평생이 되면 여러분 그 이전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삶, 축복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거죠. 시편 119편 100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이처럼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하게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이죠. 말씀을 매일매일 영의 양식으로 먹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앞부분에서 우리가 성내고 분노하는 그 말씀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우리 살다 보면요, 막 화가 솟구칠 때가 있잖아요. 화가 그 홧김에 욕을 하고 홧김에 주먹을 휘두르고 홧김에 사표를 던지고 홧김에 보복운전을 하고 홧김에 우리가 막 나가고 홧김에 심지어는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도 여기저기 일어납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 순간에 내게 있다, 어떻겠습니까?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잠언 16장 32절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용사보다 낫다, 자기 마음 다스리는 자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아, 이 말씀이 딱 떠오르면 그 홧김에 휘두르려고 했던 주먹이 다시 거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고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잠언 19장 11절 말씀 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이 말씀이 딱 떠오르면 욱하는 감정을 우리가 참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제어하는 사람, 분노를 제어하는 사람. 벤 칼슨 박사는요, 세계 최초로 이 머리가 붙어서 태어나는 샴 쌍둥이, 이 분리 수술을 성공을 하신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어릴 적에 이분이요, 분노 조절을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불같이 그냥 분노가 일어나면 그냥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냥 확 행동하는 거. 어느 날 친구하고 그래가지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분노가 막 확 일어나니까 이성이요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가지고는 칼로 이 친구의 배를 확 찔러버렸어요. 칼로. 그런데 천만다행, 그 친구의 이 허리띠, 이 금속 버클, 여기에 그 칼이 탁 닿아가지고 그 칼날이 뚝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부러진 칼날이 바닥에 쨍그렁 떨어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벤 칼슨이 정신이 퍼뜩 돌아옵니다. 아, 내가 친구를 살해할 뻔했구나. 집에 돌아가가지고 죄책감과 두려움과 막 자책하는 마음이, 이게 그냥 자기를 압도를 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고 겁이 나고 나 앞으로도 이러면 어쩔까. 근데 어머니가 했던 그 말씀 기억나는 거예요. 얘야, 너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 막 욕실문을 잠그고 거기서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오늘 친구 죽일 뻔했어요. 제가 이 분노를, 제가 이거 감당을 못하겠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막 기도를 쏟아내니까, 우리 기도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실 때가 있죠. 그 평안을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닦고 나와가지고 탁자에 있는 그 엄마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그 성경을 딱 폈는데 잠언이 펴졌습니다. 읽는데 마침 성냄과 분노와 참음에 대한 그러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오늘 아까 우리가 봤던 잠언 16장 32절 말씀이 탁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용사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게 눈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했더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찾아와 주셨구나. 그래가지고는요, 그가요 그때부터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의 분노를 다스려가는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가 완전히 그 분노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지경에 도달을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면서 결국 그가 꿈꿨던 의사가 되고, 샴쌍둥이를 분리수술 성공하면서 세계적인 유명의사가 되고, 축복의 삶, 복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고보는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그러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여기서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단어, 이거는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 말이나 소, 가축에게 이 재갈을 딱 물리는 거, 이것을 온유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축에게 재갈 물리면 어떻습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이끄는 대로 순순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재갈 먹이는 거죠. 그게 본문에 나오는 온유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야고보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순히 부드러운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아멘의 태도로 수용성 있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씨뿌리는 비유에 의하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전에요 어떤 남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앞부분에서는 안 그래요, 뒷부분에서도 안 그래요. 근데 꼭 설교 시간만 되면 이분이 눈을 감습니다. 나는 절대로 은혜 안 받을 거야, 결단하는 것 같아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7년을 하루같이 여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요 7년 동안을 하루처럼, 주일날마다 꼭 그러더라고요. 설교 시간만 되면 눈을 감는 거예요. 7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7년 전이나 지금이나 믿음이 1mm도 자라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받는 태도가, 수용성 있는 태도, 옥토와 같은 태도, 아멘의 태도,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 이게 없는 거지요. 나 안 받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그리고 아멘으로, 수용성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그럼 다 됐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자,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22절은요 야고보서 전체의 중심 구절입니다. 요절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들은 바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뒤이어 재미있는 비유 하나를 듭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오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어떤 비유입니까? 거울로
자기 얼굴 보는 사람의 비유예요. 거울로.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요, 이 문장에서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 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여성 명사가 아니라 남성 명사를 딱 집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남성 명사를. 여러분, 여성들은요 대부분 거울을 볼 때 아주 꼼꼼하게 거울을 봅니다. 자기를 스캔을 잘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꼼꼼하게. 그 화장도 기초 화장을 거울 보면서 거의 완벽하게 하고, 립스틱도 바르고, 헤어스타일도 거울 보면서 잘 꾸미고, 옷도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입고, 다 완성한 것 같은데도 앞에 뒤에 다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평가하고, 아, 립스틱이 좀 진한 것 같아 하면서 크리넥스 싹 뽑아가지고 해보고, 그러면서 자기를 거울 보면서 가꾸고 다듬고, 그리고요 이제 외출을 합니다. 반면 남자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거울 봐요. 그러나 거울 본다고 해서 별거 없습니다. 거울 보면서 그냥 생각하는 게, 어, 아, 잘생겼어. 그러고 그냥 가버려요. 대충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가니까 그냥 사람 만나는데 보니까 지저분하게 코털도 삐져나와 있고, 머리도 그냥 부시시한 것이 여기 꼭지가 하나 달려있고. 남자들은 별로 거울이 도움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남성 명사를 쓴 거예요. 거울 봐도 보나마나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그 당시의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거울과는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이 구리를요 펴가지고 그걸 어떻게라도 그냥 반질반질하게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해가지고 그저 자기 얼굴 뿌옇게 보일 정도, 이게 그 당시 거울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 봐도 별로 도움도 안 되는데, 게다가 남자가 거울 보고 그냥 휙 지나쳐가서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결국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함 없이 그냥 들은 대로 거기에 그쳐버리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인생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 하등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들은 대로 행동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존 워너메이커는요 미국의 백화점 왕이고 나중에는 최신부 장관을 역임을 합니다. 기자가 물어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예, 저는요 10살 때 2달러 75센트를 주고 산 성경이 제 인생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 때문에 오늘날 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사는 투자를 하기만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지요. 우선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와 축복으로 성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존 워너메이커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멋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의 밭에서만 자라난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의 밭에서만 자라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온갖 은혜와 축복이 씨앗과 같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누가 따먹을 수 있느냐? 눈물을 흘리며 씨뿌리는 수고로운 농부의 마음으로 정말 버겁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몸부림치면서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풍성한 말씀의 수확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은 순종을 해요. 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던지, 아 이거 좀 너무 버거워, 옆으로 금방 치워버립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 말씀이 버겁든 버겁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몸부림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면서 복을 주시고 복을 나누는 인생의 길을 걷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순종의 두 가지의 실제적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는 뭡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에 주의하라는 겁니다. 말에 주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속에 가득한 사상과 내 생각의 표현입니다. 말은 곧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제어하라, 언어를, 혀를 제어하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하고 인도하시는 그대로 나아갈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또 하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가? 고아와 과부, 즉 고난당하는 자들을 돌봐준다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람들은 이 야고보의 시대에는요, 어떤 경제 능력도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도와줘도 나중에 그 도와준 것을 내가 돌려받든지 갚을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흘려보내줄 뿐이에요.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땀과 시간과 정성과 노동과 수고의 결정체가 아닙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기도 하잖아요. 심지어는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경쟁하는, 그 예수님은 돈을 일컬어서 만몬, 재물의 신으로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 돌려받을 여지가 제로인 그들에게 내가 베푼다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언젠가 갚아주신다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두 가지의 예의 공통점인 것이죠. 결국 여러분, 나 자신의 마음과 생각, 나의 존재 자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 이것을 야고보는 예로 들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큐티를 하면 자기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유명한 교회에 다니면 내 신앙과 내 믿음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과 비슷한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진짜 신앙이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놓쳐서는 안 돼요. 제가 이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첫 주일 설교를 성도들이 듣는데 은혜가 돼요.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기쁨으로 예배가 마쳤습니다. 야, 다음 주에는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실까? 웬일입니까? 다음 주가 됐는데 지난주 설교하고 똑같은 설교를 하세요. 이상하다, 목사님이 깜빡하셨는가?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또 똑같은 설교를 하세요. 그 다음 주에도 또 똑같은 설교, 그 다음 주에도 또 똑같은 설교. 교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몰려갔어요.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설교 준비를 안 하셔도 어떻게 그렇게 안 할 수 있습니까? 너무 뻔뻔하세요. 그러려면 목사님 사임하십시오. 이 목사님이 사임을 하게 됐어요.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또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덧붙이는 이야기, 여러분 제가 처음 부임 설교 기억하시죠? 그런데 제가 그 설교를 지금까지 반복해서 계속해 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께서 그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변화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 제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이 교인들이 그걸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 목사님은 진국이구나. 자기 목회의 결정적인 위기를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복을 받기를 원하기에 이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반복을 했던 것이구나. 그 교인들이요 마음을 바꿔서 목사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때부터 열심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헌신하고 말씀에 따라 변화하는 삶을 살면서 삶이 복을 받고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매주일 똑같은 설교를 반복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그 목사님과 다른 마음이 아니에요. 저도 역시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그 말씀 잘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수용성 있는 마음 가지세요. 온유한 마음, 부드럽고 아멘의 마음을 꼭 가지시길 바래요. 듣고 끝이지 마십시오.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때론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찌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갈 때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왕성교회에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놀랍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